안녕하세요. 코비가이토피디입니다. 어느덧 2022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새해 첫 코비가이 콘텐츠는 제가 몇 년 동안 다닌 겨울 여행지를 추천해드릴까 하는데요. 겨울에는 날씨가 너무 추워서 갈 곳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같이 함께 떠나보시죠. Go! 첫 번째로는 강원도의 3대 목장에 대해서 한번 제가 비교해드리겠습니다. 양떼 목장의 처음 느낌은 생각보다 작다였습니다. 아담한 사이즈로 되어 있어서 지금 여기 한 10분 정도 올라왔는데 한눈에 보일 정도로 양떼 목장이 있고요. 저 위에 정상까지 올라가니까 한 지금 한 15분 정도 걸렸어요. 그럴 만큼 오래 걸리지 않는 곳이고요. 그리고 양떼 목장은 진짜 양들이 예쁘게 볼 수 있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간단하게 빨리 봐야 할 때 그럴 때 갈 수 있는 곳이 양떼 목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여기는 하늘 목장인데요. 여기는 확실히 넓어요. 그리고 이 위에까지 트랙터로 타고 올라올 수 있어갖고 그게 편한 것 같아요. 중간에 또 하차하는 지점이 있다니까 선택해서 다니시면 될 것 같고요. 와, 근데 진짜 추워요. 그래도 여기는 눈이 꽤 있어서 위에서 볼만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내려올 때는 걸어서 내려왔는데 올라갔던 길 그대로 따라서 내려오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 또 다양한 풍경을 볼 수 있어서 저는 걸어서 내려오는 거를 추천합니다. 이번에는 상암 목장인데요. 여기는 일단 차로 올라와야 돼요. 차로. 그리고 택시로 올라오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차 없이 걸어 올라오는 건 제 생각에는 거의 등반입니다. 히말라야 등반이랑 비슷할 것 같고요. 그냥 정상이나 그 바로 밑에 사진 많이 찍는 포인트 있거든요. 거기 사람이 제일 많거든요. 거기서만 찍고 그냥 바로 내려오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여기는 어디다 카메라를 들이대도 예쁘긴 한데 너무 넓은 부지에 있어갖고 뷰가 좀 다양한 것 같으면서도 별로 다양하지가 않아요. 그냥 계속 같은 배경으로 느껴지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 목장을 다 보셨는데요. 저의 주관적인 1픽은 하늘 목장입니다. 그 이유는 하늘 목장이 컨텐츠가 좀 다양해요. 올라가는 것부터 트랙터를 타고 내려올 때 또 걸어올 수 있고 동물도 있고 썰매도 있고 그래서 저의 원픽은 하늘 목장입니다. 두 번째는 삼양. 역시 뷰를 무시할 수가 없죠. 그래서 뷰는 역시 제일 뛰어난 건 삼양입니다. 제가 이 세 곳 다 갔다 왔으니까 이거 보시고 이 중에서 한 곳 골라서 대관 여행 한번 떠나보세요. 두 번째는 평생 한 번은 꼭 가야 할 겨울 제주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처음에 제가 9시 15분 정도에 성판항에서 출발했는데요. 사실 진달래까지 올라가는 데는 2시간밖에 걸리진 않았어요. 12시에 입산을 막는다 그래서 진짜 헐레벌떡 올라갔거든요. 근데 저는 무조건 여유롭게 6시나 7시나 이때쯤 출발해서 쉬었다 가고 쉬었다 가고 이러한 코스를 추천드리는데요. 사실 처음부터 진달래 코스까지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올라가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얼음이 나오면서 그때부터 미끄럽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이제 아이젠을 끼고 올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진짜 대박입니다. 그 진달래 대피소를 올라갔을 때부터 정말 엄청난 설경들이 펼쳐지는데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장관이네요. 시대 주신 선물이네요가 생각나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광경들이 눈앞에서 펼쳐집니다. 평생에 한 번은 꼭 가볼 만한 설경이었고 어디서도 보지 못할 설경이었어요.
저 위에 한라산 보이시나요? 이 영상을 보시고 한라산에 가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준비하시고 얼른 바로 한라산으로 빨리 한번 떠나보세요. 그리고 눈 내린 한라산 반영을 찍을 숨은 포인트를 하나 알려드릴 텐데요. 아름다운 한라산 반영샷을 찍을 수 있는 곳은 바로 70리 시공원입니다. 70리 시공원은 서귀포에 위치하고 있고 주차하기도 굉장히 수월한데요. 하지만 70리 시공원에서 가장 매력적인 장소는 바로 이곳인데요. 주차장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길을 따라서 들어가다 보면 공원 안에 작은 호수같이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이 계단이 보인다면 정확히 가고 있는 것 맞습니다. 계단을 쭉 따라서 끝까지 가면 되는데요. 계단에 다 지나고 호수 끝부분에 저 바로 돌 뒤에 자리를 잡으세요. 그리고 한라산 쪽을 보면 볼 수 있는 이 아름다운 반영샷. 만약 인물 사진을 찍고 싶다면 다리 위에 올라가서 사진을 찍으면 아주 예쁜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겨울에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여수 오동도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먼저 오동도인데요. 여기는 동백호수로 유명하죠. 제가 갔을 때가 12월이었으니까 지금 가면 아마 거의 꽃들이 많이 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중요한 게 계단을 타고 밑으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구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구간 중에서 한 구간을 선택해서 내려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안 그러면 진짜 완전히 허벅지가 터질 만큼 운동이 되는 구간이에요. 저는 바람골도 좋지만 그 옆에 바람골에서 한 번 더 가면 내려가는 구간이 있어요. 그 옆에 내려가는 구간에서 사진을 더 예쁘게 찍을 수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오동도에서는 그 구간에만 내려갔다 올라오고 싶은 걸 추천합니다. 오동도는 전망을 볼 수 있는 곳들이 많아서 탁 트인 기분을 느끼기엔 정말 좋았어요. 아, 그리고 이 동백열차는 제 생각에는 나올 때 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아마 동백꽃이 활짝 피었을 것 같아요. 오동도 가서 동백꽃 물씬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2022년이 되었는데요. 올해도 코비가는 여러분들을 위해 많은 여행지를 소개해드리고 또 코비가만의 컨텐츠도 제작해볼까 합니다. 그럼 많이 기대해주시고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